첫날에 저기 맨 앞줄 앉으셔서 저 뒤로 가시더니 오늘 이제 회복하셨네요. 예, 네. 박수. 예. 네. 지금 식사도 잘 못하시고 아주 힘들게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첫날보다 표정이 훨씬 좋습니다. 자, 여러분. 유전자는 어떻게? 뜻에 반응한다. 왜 뜻에 반응하냐? 유전자 자체가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전자는 전자파에 반응한다. 그렇죠? 좋은 전자파, 알파파에는 좋게 반응하고, 나쁜 파동, 전자파, 베타파, 감마파에는 아주 나쁘게 반응한다. 그런데 전자파는 무엇에 지배를 받아요? 전자파는, 뇌파는 뭐가 지배해요? 뜻이 지배하잖아요. 뜻이. 여러분, 공부 좀 잘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 질문에 대답이 안 나온다는 것 좀 약간 한심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 그저 제가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온다. 이까지 딱 아시게 되면 금방 우리 문영수 씨 간증하신 대로 팍 이렇게 꽂혀야 돼. 꽂혀야 돼. 네. 세상에 마누라가 갑자기 이뻐 보인다. 그렇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흔히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씌었다고 그러죠? 갑자기 씌면 그렇게 돼요. 그 씌인다는 게 뭐냐? 자. 마누라만 보면 베타파가 됐는데, 갑자기 꽃 같은 마누라를 보니까 무슨 파가 되었다? 알파파가 돼. 이렇게 씬 거예요. 참 미웠는데, 아, 용서가 되네. 씬 거예요. 절대로 용서 못할 것 같았는데, 아, 용서가 돼. 이거는 그 사람만 보면 뇌뇌파가 베타파, 감마파가 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쳐다봐도 알파파예요. 변했어. 자, 이 뇌파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뉴스타트의 그 과학적 이론의 근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유전자가 있고, 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 직접적으로? 생체 전자파. 자, 꼭 이거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야 돼요. 이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된다? 뇌파에 의하여 결정된다. 뇌파는 뇌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 뇌파는 무엇에 따라,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뜻에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선택할 수 있다. 좋은 뜻은 뭐라? 진실을 선택할 수 있고. 자, 그 일란성 쌍둥이를 기억합시다. 우리 엄마는 우리를 아직도 사랑한다. 그때 우리를 돌봐주시지 못했던 이유는 엄마가
아팠기 때문이다. 이게 진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게 진실을 놔두고 자꾸 거짓을 선택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꼬였다 그러잖아. 꼬였어. 항상 부정적으로 본다니까. 아주 힘들어요. 모든 게 꼬였어. 또 쉽게 경상도 말로 하면 삐딱하다 그래요. 삐딱하다 그래요. 뭐든지 삐딱하게 봐. 그게 아닌데. 왜 그 사람들은 그 삐딱한 쪽, 진실이 아닌 쪽을 자꾸 선택을 할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만 해도 이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 면역력에 이상, 면역 체계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지. 그러나 대충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다 이 부작용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대개 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진실, 진리의 힘 있잖아요. 선 속에 미 답해서 뭐? 사랑,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 적 사랑은 좋은 뜻으로서 이 좋은 뜻이 뇌로 들어가면 뇌파가 무슨 파가 된다? 알파파가 된다. 그런데 항상 이 거짓도 또는 악한 뜻 또는 더러움, 그렇죠? 아름답지 않은 그 뜻이 들어오면 베타파가 된다. 또는 아주 악한 뜻이 들어오면 감마파가 돼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력이 어떻게 마비되게 만들고 뭐를 집어 던져서 깨버린다든가 뛰어내린다든가 소위 요즘 쓰는 말로 무슨 선택을 해요? 극단적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 극단적 선택이 맞는 선택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씬 순간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랑 속에 에너지가 있어. 그렇죠? 사랑 속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뇌파가 바뀐다니까요. 뇌파도 에너지예요? 아니에요. 뇌파도 에너지예요. 왜? 뇌파가 무슨 파니까? 전자파니까. 전기 에너지를 가진 그 전자파야. 모든 에너지는 파, 파동으로 존재해요. 소리도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꽝 하면 유리창 다 깨져. 소리만 가지고도. 그래서 모든 그 파동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 에너지는 무엇으로 존재한다? 음파로 존재, 파동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도 무슨 파,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사랑파라고. 그래서 사랑파가 탁 들어오면 우리 유전자들이 팍 켜져. 그게 바로 사랑파가 바로 생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알파파다 베타파다 하는 이 뇌파는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야. 그러면 이 에너지 세계에서는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남한에서 북한을 향하여 대북 방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라디오로 그 방송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돼요? 더 강한 출력으로 방해 전파를 쏘면 돼요. 그러면 그 전파가 상쇄돼 가지고 안 들려 북한에서. 그래서 전파끼리도 강한 전파가 약한 전파를 어떻게 지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자파끼리도 어느 파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지배를 받느냐 지배하느냐가 다른데, 자, 이 진선미, 이 사랑파는 전기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전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사랑을 느낄 때도 갑자기 찌릿할 수가 있어.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그럼 왜 그럴까요? 갑자기 너무 와, 사랑이 확 빠지면 어떻게? 예. 네, 내 몸에 흐르는 이 뇌파가 너무 강력해져. 예. 네, 찌릿. 그러면 어떻게 돼요? 꽂히는 거야. 그게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이 우리 몸 속에 흐르는 이 생체 전자파, 뇌파 이런 거를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돼?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심장에 흐르는 전파가 생체 전자파가 너무 강해지면 막 두근두근. 그래서 우리의 그 진선미의 에너지, 사랑 에너지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기 에너지하고는 성질이 확실히 달라요. 전기 같은 에너지를 우리는 과학적으로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요?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에너지. 그런데 사랑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적 에너지? 우리가 정신적 에너지라고 불러야죠. 전신적 에너지 또는 이제 정신이라고 할 때 무슨 글자가 들어가요? 정. 참 재밌는 얘기예요. 정. 신. 신이 들어가, 신이. 그러니까 정신적 에너지라고 할 때는 이것은 무슨적 에너지? 신적 에너지예요. 신적 에너지. 신적 에너지. 우리 마음 에너지. 그래서 이 신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를 신하고 거의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 뭐예요? 영이요, 영.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와 그렇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찌릿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 유전자가 팍 켜져가지고 눈물이 뭐. 대야로 한 대야 받았다고 그래요? 아주 재밌으신 분이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무슨 에너지라고도 불러요? 예. 네. 영적 에너지라고도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 예. 네. 그 영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가 우리 뇌에 흐르고 우리 심장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감동했을 때 갑자기 심전파가 어떻게 크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예. 갑자기 뭐야?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뭐가 열린다 그래. 뚜껑이 열려. 그 감만파가 뚜껑 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 여자들은 남편들 뚜껑 열리게 하는데 선수들이라고. 좀 그거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잔소리? 그래요. 그래서 잔소리는 탁 최고 3절까지만 가세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남자도 자존심이 있는지라 여러분 자꾸 잔소리를 하면 이게 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절 하면 뭐라 그래 남자가?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수긍을 해주다가 2절이 되면 뭐라 그래요? 그만해 그래요. 3절 하면 뭐라 그래? 그만두라니까 이렇게 돼. 4절 그만둘래. 5절 어떻게? 컴퓨터 집어들고 또 박살내. 예, 네. 그 뚜껑이 열렸다. 예. 네. 근데 왜 여자들은 5절까지 왜 하죠? 예. 네. 남편 뚜껑 열리라고 그런 것 같아. 예, 네. 여러분. 여러분, 잔소리 제일 많이 하는 마누라가 과거 경력이 어떤 경력을 가진 마누라가 잔소리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교사. 맨날 학생들 보고 그러면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근데 교사들 중에도 최고 잔소리 많이 해야 되는 교사는 어떤 교사게? 훈육주임입니다. 네. 뭐 학생 뭐 학생과장 훈육주임. 네. 뭔 이거는 잔소리 대장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도 같은지 아세요? 우리 마누라가 훈육주임했어. 예. 네. 나이가 스무 살이나 어린 마누라한테, 나이가 지금 80이 다 돼 가는데 계속 훈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뚜껑 열렸던 적도 있고요. 예, 네, 그래요. 근데 요즘은, 훈련을 받아서, 우리 집사람도 뚜껑 안 열리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놀라운 법칙 하나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전기 에너지, 내파는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는, 즉, 다른 말로 해서,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의 일종입니다. 물리적 에너지에는 중력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전자기력. 그러니까 원자력에는 핵, 양력, 약한 핵 에너지가 있고 강한 핵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뭐 보통 물리학자들이 물리적 에너지는 네 가지다. 중력, 전자기력, 그다음 핵강력, 핵양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에너지가 전기 곧 물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지배해요. 와,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사용해서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현상 중에 제일 유명한 현상이 어떤 현상이에요? 중력을 지배하는 겁니다. 중력을. 여러분, 중력, 영적 에너지로 중력을 지배하는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요? 영적 에너지를 사용하면 물 위로도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당이 무당의 영적 에너지를 사용하면 착두 시퍼렇게 가른 착두 위로 걸어가도 발이 안 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무대에서도 하더라고요. 누구예요? 우리 한국 마술사 중에 그 마술사들이 다 영적 에너지로 그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그 마술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 와 입이 딱 벌어지죠. 그래서 무대에서 물 탱크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위를 걷는다고요. 그러니까 영적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다. 그러면 예수님도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주여 저도 그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 에너지를 탁 줘.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오 파도 왔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을 주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중력에 의해서 물에 빠지잖아요. 이게 다 실제적 과학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주술사 그렇죠? 주술사들도 뭐 해요? 한국의 무당들도 공중에 떠서 작두를 타듯이 어떤 마술사들은 공중에 굉장히 높이 떠요. 공중에 떠는 도사들 많이 있습니다. 인도 가면 많이 있고 계룡산 가도 가끔 있어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이 영적 에너지를 이렇게 받아서 공중에 탁 뜰 정도가 되면 도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공중에 떠서 뭐 하려고? 진짜 도사는 뭐가 도사요? 미워 죽겠는 사람을 어떻게? 다 내가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에너지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기도하고 눈 딱 뜨면 이뻐 보여요. 이뻐 보여요. 저 그거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와 이뻐 보여. 와. 그래서 그럴 때 야, 이 과연 영적 에너지가 나의 내 팔을 어떻게 변화시켰구나 하는 거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이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확실하게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는 깊이 여러분 지금 배우는 거를 어떻게 이 원리를 딱 아셔야 돼. 이해를 하시고 그렇지. 맞았어. 그래서 이게 야, 이게 얼렁뚱땅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이론적으로 정립이 딱 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아프리카 주술사 한번 볼까요? 이거는
영국의 그 런던 템즈강 있잖아요. 거기서 물 위로 걷는 사람. 지금 관광객들이 이렇게 쫙 서 있는데 한 사나이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TV 방송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건 그냥 대충 보고. 이건 아프리카 주술사입니다. 주술사, 무당 다 영적 에너지를 사용하죠. 그렇죠? This man, whose name is Ovaku, is an African shaman. And here we can see him preparing himself for a levitation. This will take place as soon as darkness begins to fall. 자, 해가 서쪽으로 칩니다. 동네 사람들이 주위에 다 모여서 불을 피워놓고 지금 독일 방송국에서 와서 TV를 찍고 있습니다. In spite of this, Ovaku rises off the ground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trick or an illusion, and he's absolutely convinced that he's witnessing a miraculous event, and that the film is incontrovertible proof that levitation is indeed possible. 아, second cameraman can now be seen hurrying to the side so that he can get closer pictures of the fascinating event. Could it be that there are in fact invisible fields of force which this shaman is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shaman's breathing has become unusually fast, and his face is contorted with the effort of the undertaking. Could the technique which we are witnessing here be the very same technique which is said to be practiced in India and in Tibet? 여러분,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가 사랑이라는 진선미 속에 있는 이런 정신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뇌파를 지배해서 뇌파를 나쁜 뇌파를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꿔가지고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내 속으로 정말 들어오면 그렇게 꼬라지도 보기 싫던 마누라가 이뻐 볼 수 있어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사람들을, 그러니까 내 자신은 용서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 신적 사랑이죠.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눈물의 씨앗 같은 사랑 가지고는 밉기만 해. 그렇죠? 그러나, 그런 신적 사랑, 무슨 신? 정신. 정신. 이 정자가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신에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이 신을 나누었습니다. 정신이라는 신이 있고, 정신 아닌 신들을 무슨 신이라 그랬게? 그거를 귀신, 귀신하고 정신하고는 달라요. 정신은 아주 좋은 신을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아닌 귀신, 신을 귀신 또는 뭐예요? 잡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신은 정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잡신들은 다 어떤 신이게? 조건적 신이야. 그래서 사람은 괴롭히기도 하고, 무조건적 사랑은 절대로 아무리 악해도 원수까지도 어떻게 사랑하는 신, 사랑이죠.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어떻게 은혜를 더하는 그런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그런 사랑과 이 조건적 사랑, 잡신들의 조건적 사랑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신에 대해서 정신이라는 신은 어떤 신인가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정신은 우리는 정신이라고 부르면서 글자가 저렇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죠? 정신 그러면 우리는 정신이 있다, 정신 없다 그러면 정신을 의식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의식. 우리의 의식. 그래서 의식이 없다는 말을 정신 없다는 말로 같은 말로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정신 없다는 말이 의식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 의식이 있는 놈을 보고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놈, 정신 없는 놈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정신 없는 놈이라고 그럴 때는 생각 속에 뭐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진선미, 진실이 없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그렇죠? 맨날 악하고 더러운, 그리고 진실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랑이 없어. 맨날 사람들 두들 패고 훔치고 그런 거를 정신 없다고 그래요. 저 자식은 정신 나간 놈이다. 밥 먹고 잘 돌아댕겨. 그러다가 한 1년 지나서 만나보니까 달라졌어.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친구 정신 돌아왔네? 그러니까 정신은 나가기도 하고 어떻게 돌아오기도 해요. 왜? 신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정신이라고 할 때 이 정자가 이게 무슨 뜻인가? 정신이란 어떤 뜻인가? 보면 정한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정한신. 그럼 이 정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보면 정하다. 정성스럽고 거칠지 않고 매우 어떻게? 매우 부드럽다. 매우 곱다.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어떻게? 너무 정성스럽고 부드럽고 곱다. 그런 신이 정신이래. 야,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 이거 구별한 거 대단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귀신밖에 없어요. 잡신밖에 없어. 정신 없어.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정신이란 게 있어. 그 정신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킨다. 아주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거칠다가 거칠지 아니하고 매우 곱고 부드럽다. 아주 더러운 신이 아니라 깨끗한 정결한 신이다. 그리고 정성스러운 신이다. 정성스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과 정성은 같은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쌀이나 밀이나 이런 것을 곱게 정미한다.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은 신이다. 가장 훌륭한 신, 가장 총명한 그런 신이 정신이야.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정한신이라는 뜻인데, 자,
신은 신인데, 정신은 신인데, 가장 정성스러우며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깨끗하며 총명하고 뛰어나며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바로 무슨 신이다? 정신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깨닫고 나서는요, 앞으로 내가 정신이라는 말을 그냥 정신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내가 정신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똑같아. 그게 정신님. 무조건적 사랑에 부드럽고, 정성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뭐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아, 그런 신이 정신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부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알았다.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는 글자는 영이라는 글자하고 같은 거.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다. 뭐 산신령. 그래서 신하고 영을 같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무슨 영이다? 영은 영인데 거룩한 성령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생기다. 그래서 생기는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야, 이제 정리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잡신은 그는 거룩한 성령이 아닌 무슨 영이다? 악령이다. 이 악령을 우리는 귀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없고 이 생기를 어떻게 막는다, 잡신들은. 그래서 유전자를 어떻게 꺼지게 한다. 길을 막히게 해서. 그래서 죽겠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스트레스를 준다. 그래서 우리 말을 보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 속에는 이 정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총명한 것 같다. 그래서 보통 나라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하고 잡신하고 구별을 해가지고 이 정신이란 단어를 여기저기 다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 병 왜 걸렸게? 정신 없이 살았기 때문이요. 그렇죠? 화나고 신경질 나고 밉고 그렇죠. 그럼 유전자를 맨날 꺼가면서 살았다 이 말이야. 맨날 베타파로 살았다. 그렇죠? 그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이 들어왔다. 정신이 나갔다. 어떤 경우에 정신 나가요? 내가 거부하면 나가요. 나는 앞으로 더 이상 착하게 살 생각 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부터 살 거야. 그거는 정신을 거부하는 거야. 막 성경적인 말로 하면 성령을 거부했다. 성령을 회방했다. 라는 거예요. 또는 정신을 빼앗겼어. 또 정신을 빼앗아간다. 이라는 말도 합니다. 아주 착한 남편이 있었는데 참 가정적이고 부인도 사랑하고 그런 남편이
퇴근만 하면 집에 꼭꼭 잘 들어오고 그런 남편이 우연히 직장 회식을 하다가 뭐를 만났어요? 꽃? 예? 아, 꽃뱀을 만났어. 그 꽃뱀한테 홀라당 정신이 나갔어. 예. 꽃뱀들이 꽃이니까 정신이 나가버렸어. 정신이 빼앗겼어. 그래서 꽃뱀하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해요. 정신이 나갔죠. 그렇죠. 뭐가 들어와서? 잡신이, 귀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다, 잡신이다, 이게 무당사회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보면, 그러니까 이쪽 에너지, 거짓 악 더러움은 무선적, 무선용 에너지예요. 악령의 에너지, 잡신의 에너지야.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들이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킨다고.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떻게 꽃뱀한테 속아서 한 6개월 월급을 다 몽땅 갖다 바치고서는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 자, 또.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진 녀석이다. 올바른 정신을 가졌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꼭 붙잡는다. 정신이 흔들린다. 참 정신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신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항상 정신, 올바른 신을 의식하고 살았다. 그런데 그 신적인 개념이 요즘 와서는 어떻게? 사라져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참 이게 중요. 그래서 정신 없이 산다. 보면 그 우리의 삶도 정신이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정신 없는 삶, 정신 없는 생활, 정신 없는 식생활, 습관, 정신 없이 어떻게 처먹어 된다. 몸에 나쁘다고 그런데도 정신 없이 처먹는다. 이거는 악령의 역할이다. 내가 악령의 에너지에 내 뇌파가 지배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먹는 데까지 정신 차리고 먹으라는 말이 있어. 정신 차리고 먹는 게 어떻게 먹는 거예요? 뉴 스타트 하면서 먹는 게 바로 정신 차리고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정신 없이 허겁지겁 먹는다. 정신 차리고 먹으면 허겁지겁이 아니고 어떻게 먹는 거예요? 꼭꼭 씹어서. 먹는데도 정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먹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 네. 그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생각을 탁 하고 있으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으면, 어떻게? 예. 네. 먹는 식생활 습관까지도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꼭꼭 씹어 먹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운동이 뉴스타트에서 참 중요한데 이 정신이 잘 들어오는 사람들은 물을 아주 제때 잘 마셔요. 왜? 우리 내 몸속에 물이 좀 부족해지면
정신이, 정신님이 뭐라 그래요? 상구야, 물 마셔. 그래서 물 마시고 싶어죠. 근데 이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은, 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도 안 먹었네. 이게 정신없이 사는. 그동안 정신님은 물 먹으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어떻게? 안 들었다. 무감각했다. 그게 바로 정신을 거부하고 정신없이. 왜?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정신님에 의하여 정신님의 그 인도로 사는 게 아니라 잡신에, 잡신이 나한테 뭘 넣어줬어요? 욕심. 야, 이거 빨리 돈 벌어야지. 빨리 출세해야지. 막 이래서 그 욕심에 지배를 당해버리면 물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운동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 몸을 내 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다 잊어버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정신없이 살면 생활 습관도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뉴 스타트 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요? 정신 차리는 게 바로 뉴 스타트 한다는 거. 아시겠죠? 예. 정신 차린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그러면서 내가 생기를 받으면서, 나에게 그 필요한 좋은 유전자들에게 생기를 다시 공급하게 해서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암세포도 죽일 수 있고, 그런 삶이 정신 차리고 사는 삶. 아, 그럴 때 내가 인간의 기술로서 암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치유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어?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생기를 줬어.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되게 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면,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신 차리고 적당히 먹어야 돼. 정신이 없으면 과식해버려요. 과식하면 오히려 아무리 건강식이라도 과식을 하면 여러분 유전자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얼마만큼이 적당이냐. 그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해야 돼. 어떤 사람은 막, 에이, 내가 지금부터 운동해서 빨리 나야지.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운동하다가도, 야, 조금 과하다 싶으면 어떻게? 더 이상 운동 욕심을 안 내야 돼. 그래서, 그런 거를 모든, 자,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운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조절하는 거. 우선, 이 정신님이 여러분에게 속삭여 줍니다. 왜?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와, 이게 뭔가 맛있는 게 나왔구나. 그래서, 왕창 많이 가져갈라 그럴 때 여러분 누가 뭘 안 그럽디까? 너무 많잖아. 그리고 많이 갖고 왔어. 갖고 와서 또 이제 막 한참 먹고 있으면 누가 이제 됐다 수저를 놔라 안 그럽디까? 네, 저는 그거 많이 들어. 그게 성령이 예 네, 나에게 나로 하여금 그 먹는 양, 운동량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게 그거를 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없이 살고 정신없이 처먹다 보니까 절제가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정신님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신적 에너지 또는 영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영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에너지만 에너지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 영적 에너지 중에서 우리에게 생기가 되는 생명,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치유시켜주는 그 에너지는 바로 뭐예요? 진선미, 예, 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왜 태양에서는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제가 하나님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 말이 증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모르겠어요. 에이. 핵융합을 시키는 에너지는 다 무슨 에너지예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 물리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지배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라고? 영적 에너지란 말이에요. 예. 이제 이렇게 돼야 모든 의문이 다 쫙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요즘 물리학을 공부해보면, 양자 역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 예. 양자 물리학을 들어가서 깊이, 이제 배워보면 저는 양자 물리학에 아주 재미가 있어 죽겠어요.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 놀라운 것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양자 얽힘이란 게 있어요. 얽힘. 영어로는 entanglement라고 그러는데 quantum entanglement. 이 양자가, 아시겠죠? 여기 있는 양자하고, 이렇게, 요즘 왜 여러분 블루투스 이렇게 할 때, 페어링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페어링이 된 입자들이 빛의 속도로 가도 10년을 가야 될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이쪽 입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가,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여기 와 있는 페어링 된 짝 입자도 어떻게? 똑같이 동시에 따라간다. 바로. 그건 지금까지 한 물리학은 설명이 안 돼. 왜? 이쪽에 이렇게 돌다가 이쪽에 반대로 돌려면 이 영향력을 미치는 에너지가 저 멀리 10년 빛의 속도로 10광년을 가야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그게 즉각적으로 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가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10년 걸리는데, 10년 후에 가서 그렇다면 말이 되는데, 금방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는, 이 우주에서는 모든 에너지는 빛의 속도 이상을 어떻게 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에너지가 저기 전달이 되는데 10년이 걸려야 되잖아. 아니야. 즉각적. 그건 뭘까? 영적 에너지지. 그렇죠? 그건 영적 에너지가 이 입자하고 페어링, 짝이 된 입자가 얼마만 거리에 어디에 존재하는 것을 알고 다 동시에 지배하니까.
이렇게 돼. 그 영적 에너지를 이 물리학에서 안 받아들이면 그게 설명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그 양자 얽힘이라 그래요. 그 얽힘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는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 설명을 하려면 결국은 양자역학 부분에서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그 원칙을 알면 딱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뉴 스타트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그런 모든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영적 에너지로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다, 저도 의문이 많은 사람인데, 그걸 결국은, 해답을 얻어. 저는 해답을 못 얻으면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자세한 얘기들은 제 책에 이제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 중에서 최고의 에너지는 뭐예요? 그래서 이 최고의 에너지는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로서, 이 진선미 속에 있는 것이 다 합하면 그게 무선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에너지가 최고의, 이 우주 최고의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에너지, 최고의 무조건적 사랑 에너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는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뭐를 기다리고 있다고? 선택! 그렇죠, 선택. 선택.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런 에너지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에너지는 선택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뭐예요? 너무나 무시당했어. 너무나 우리가 그런 귀중한 에너지가 있는지 이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서 그거를 무시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신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힘. 그것이 여러분이 빨리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기다림을 어떻게? 그러면 그 지금 정신님은 여러분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기로 기다리고 있고, 그걸 하려면 어떻게? 뉴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나이가 드신 부모님이 환자면은 젊은 뭐예요? 젊은 자녀들이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 해보고,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아빠, 갑시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네. 이것이 사랑이에요. 저 중3 아들 데리고, 중3 아들이에요.
중3이면 이런 강의에 앉아서 못, 안 들어요. 지금 아들이 엄마보다 더 열심히 듣고 방에 가면 엄마를 다시 재수시킨대요. 여러분, 이런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야. 엄마, 이렇게 하면 날 것 같아. 진짜로 날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빠도, 네. 딸의 사랑이 지극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뉴스타트에 한번 오신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오려고 계획을 하고 또 계획을 해도 꼭 못 올 일이 생겨. 왜 그럴까? 악령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못 올 무슨 그런 형편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뉴스타트에 탁 오시겠다고 결심을 딱 하면 그런 거를 어떻게 제쳐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영적,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 생명 에너지, 생기. 그래서 생명력. 그렇죠? 생명력. 또는 무슨 역? 예? 네? 정신력. 이게 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도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래서 예, 저는 옛날에 정신력 그럴 때 아, 그거 저 태권도 하는 사람이 이야! 그게 정신력. 그것도 정신력 중에 하나요. 그러나 진짜 정신력은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에너지예요. 그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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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생명력은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치유가 놀랍게 급속도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하세요. 집중. 여기 꺼져 와서 자꾸 서울 생각. 네. 그래서 핸드폰 너무 열심히 들여다 보면 자꾸 이 베타파가 돼버려. 네. 그래서 알파파를 꼭 유지하셨어. 정신을 차리셨어. 확실하게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야!